좋아. 이제 상자를 열러 가보자. 설마 거기에 볼트 커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먼. 있나? 에? 이게 뭐야? 진짜 금덩이야 이거? 으야. 오염 지역으로 돌아갑시다. 왔던 길 그대로 돌아갑시다. 야, 씨, 하늘이 너무 멋진 걸. 하늘이 너무 이쁘니까 화가 나. 난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고군분투하면서. 근데 왜 하늘 너는 항상 이쁜 거야? 왜 너만 그렇게 평온한 거냐고 도대체. 나왔다. 좋아요. 주변 조금만 더 둘러볼게요. 뭐지 이건? 열려라 차원의 문을 발견했어요.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 발 빠져버려가지고 막 억울하게 죽어버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으니까 괜히 밟진 맙시다. 자, 원래 처음 지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또 선로를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오염지대를 만나게 되겠죠. 저희가 저번에는 방독면이 없어서 거기를 지나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을 강행 돌파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에서 왼쪽으로 갔었었죠. 기억나죠 여러분? 여기 안 난다고요? 그럼 다시 보기를 봐. 직진 해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랄랄랄랄라. 여기 뭐가 있을까?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가자. 좀 빨리 가야겠는데? 오염지대가 생각보다 넓어. 이거 열 수 있나요 혹시? 안 열리는군요. 아우야, 필터 갈아야 돼. 달려 달려. 됐다. 넘어왔어 넘어왔어. 우린 해냈다. 반대편으로 넘어놓는데 성공했어요. 여기 철로가 있네? 왼쪽은 사람 다니는 길이고 오른쪽은 철로야. 아니 선로를 이런 곳에다가 만드니까 열차가 탈선하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험난해. 미친 거 아님? 아니 근데 뭐 완전 새로운 길이 있는 줄 알았더니 원래 기존에 있던 곳 그냥 다이렉트로 온 거 아니야? 아닌가? 저기 새로운 곳인가? 아, 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 저 국기 흔들리는 소리구나. 어, 그리고 여기 처음 보는 곳이 맞아요. 여기 처음 보는 곳이에요. 여기가 어딘지 감을 전혀 못 잡겠으니 지도를 작성해봅시다. 와, 완전 다른 곳. 우리가 아까 봤던 곳이 여기고. 그냥 완전 다른 곳인데? 오, 여기 좀 제대로 된 집이 있어요. 마을인가? 음료수 나이스. 어디서 나는 소리야? 유휴 캠프. 유휴. 이리 와. 아, 내가 조금 늦었군. 아, 짱나. 어, 그러고 보니까 붕대가 없네, 이제. 붕대 만들어야겠다. 붕대야? 뭐, 금방 만드니까. 어우, 얘 늑대 뭐야, 저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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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붕대를 만드는 동안 빨리 감기가 돼가지고, 아이씨, 이때로 진짜. 아이고, 발목이 삐고, 손목이 삐고. 늑대도 어이가 없었을 것 같다. 공격했는데 멍하니 서서 천을 찢어대고 있으니. 근데 생명력이 진짜 많이 안 달았다. 오씨, 나 단단한데? 와, 건물이 겉에서만 딱 봐도 엄청 넓어 보이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쪽은 뭐지? 아무것도 아니고. 들어가 봅시다. 엥? 오,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오픈으로 돼 있구나.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볼 수... 어? 이거 화학부채다. 쓰레기. 일종의 마을 창고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국물! 오늘 국물 요리 좀 해봐. 오! 육구 스토브가 있네? 일단 요리를 하고 싶은데 멀쩡도가 너무 안 좋아서 잘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볼까? 여기는 확실히 식당이네, 그죠? 여긴 식당이라는 걸 알았고 다른 집 가보자. 캠프니까 당연히 숙소도 있을 것이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오. 어, 샤워실까지. 어, 존맛탱 변기물까지? 이거 뭐 참죠. 일단 잘까? 필터도. 아, 이 필터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어떡하냐? 이제 오염지대 함부로 못 돌아다니겠는데? 필터가 너무 빨리 닳아. 자, 다음 날. 역시 한밤중에 일어났군요. 아, 어두워. 야, 밤 되니까 갑자기 분위기 공포인데? 어? 채굴 뉴스레터. 우라늄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 점점 더 많은 캐나다 광산 운영 업체들이 우라늄 생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허가와 자본 지원 부족으로 이 분야의 성장이 계속 둔화되고 있지만 몇몇 야심찬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대기 중입니다. 규제 당국도 무허가 채굴이 드러날 때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기존 광산은 핵심 비즈니스를 강화하기 위해 우라늄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저게 우라늄 방사능 폐기물이 맞네. 그러면 다 했고. 이제 저쪽 가봅시다. Thank goodness. Made it through another night. 또 다른 숙소로군요. 넌 누구니? 아무것도 아니었고요. 개밥 먹고 죽었나? 아니 생각해보니까 멀쩡한 침대 놔두고 왜 바닥에서 굴러떨어졌어? 아니 뭐 시체를 볼 때마다 포먼 이러고 있어. 아, 포먼이 여기 있을 리 없잖아. 식당에서 요리를 좀 만들고 갑시다. 국물 요리로 내가 뭘 만들 수 있지? 당근과 사슴고기, 토끼고기, 감자와 당근은 충분히 있고. 이거 만들 수 있겠는데? 레인저 스튜? 사슴고기와 토끼고기를 챙겨오자. 결국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건 없단 얘기네. 어!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제 토끼고기만 있으면 되는데? 토끼야! 근데 이런 곳에 토끼가 있을 리가. 아, 이 캠프장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저기가 나오는구나. 다 이어져 있네요. 맵이 생각보다 막 그렇게 넓지 않아. 아, 거기서 거기야. 근데 맵 자체는 안 넓은데 이제 여기 지하가 지하 3층까지 있다는 게 공포죠. 일단 저 건물 한번 들어가 보자. 이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걸까? 토끼를 찾게 되면은 저 캠핑장으로 돌아가고. 이게 왜 이렇게 성냥이 많이 보이지? 성냥이 필요한 곳인가? 아, 지금 뭔가, 어, 뭐야? I think I can use this. 어!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 괜찮은 건가? 더 오르진 않는 듯? 건물 내부는 괜찮나봐요. 어? 랭스턴 광산 메모. 당신은 그에게 그 밸브는 이런 종류의 남용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무 부식성이 강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 투입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물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사업입니다. 아, 여기에다가 폐기물을 유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군요. 그래봤자 다 얼어 죽었지만. 방독면 끼고 나갑시다. 나가자마자 개판 날 것 같으니.
I need to drop something. 깜짝이야. 목소리 왜 이렇게 커이? 야, 또 필터 초스피드로 난다. 야,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이제 필터 찾으러 다녀야 돼. 여기 못 돌아다녀. 저기로 가볼까? 광산이니까 필터가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차 있다, 여기. 어? 어! 이거 필요하지! 비행장을 떠난 후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멀리 폭포가 보이는 작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폭포가 보이는 작은 동굴? 설마 거긴가? 오염구역 명소 이러고 있네. 오염구역에 무슨 명소가 있어, 이 미친놈아. 명소가 무슨 뜻인지 몰라? 어쨌거나 거의 출발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네요. 들어가보자. 마지막 필터인데 딱 들어갔는데 완전 다 오염구역 천국이면 어떡하지? 몰라.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 게 나의 스타일이다. 여기도 랭스턴 광산이네. 새로운 지역이 아니니까 다른 곳이랑 이어져 있나봐. 어? 뭐야? 내가 여기에서 버렸네! 야! 여기 왔던 곳이다! 야, 여기 내가 왔던 곳이야. 기억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어? 여기 뭐임? 하고 가서 이제 거기 쭉 가가지고 관리자 열쇠 얻었어요. 이제 슬슬 광산도 거의 다 둘러봤네. 지금 길이 다 왔던 곳이야. 여기로 올라가보자. 관리실 아직 안 열어봤어요. 관리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설마 또 포먼 너니? 어? 관리실 열쇠 열었어요. 와, 야, 아이템 개빠방하게 있는 거 봐. 미친 거 아님? 어휴, 지금 소름 돋음. 지금 포먼의 열쇠로 열 수 있는 장소들, 거기에 내가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면 제일 좋겠냐면, 새로운 아이템? 필요 없어.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그냥 여과통만 한 50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지의 지역 좀 탐험하게. 아, 그리고 볼트커터! 볼트커터도 필요해. 큰일 났다. 달릴 수가 없어. 커피를 마실까 그냥? 이런 때 마시려고 쟁여둔 건데 마셔야지. 방독면을 낀 상태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가 갑자기 너무 궁금한데 마셔보자.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서는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좋다 좋다. 당연히 이래야지. 이런 디테일이 덜렁다크를 사랑하는 이유라니까? 갑자기 호로록 이러고 잘 마셨으면 몰입이 싹 깨져버린다고. 지하 2층으로 가봅시다. 2층? 2층은 우리가 제대로 둘러본 적이 없지. 와, 광산 깊어. 처음에는 이제 광산 돌아다니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이제 웬만한 곳은 다 둘러봤는데 못 둘러본 곳을 찾아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드네요. 이제 잘 찾아봐야겠죠? 야, 이거 불빛 무서워 죽겠다. 이거 왜 이러냐? 여긴 또 뭐냐? 저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 거냐? 어, 이거 누가 봐도 진짜 떨어지면 죽게 생겼는데? 이 밑엔 뭐지? 아무것도 아닌 건가? 너무 무섭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를 통해서 살짝만 구경을 할까? 뭐가 없어. 확실히 없어. 뭐 숨겨진 길이라던가 뭐 구멍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네요. 또 포원? 아니고요. 어? 광부 바지가 있네?
그럼 이제 풀셋이기는 하네요. 자켓이랑 바지랑 신발이랑 모자, 방독면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보호는 될 듯? 문제는 내구도만. 왜 맨날 튼튼한 내구성이라고 해놓고 내구도가 막 50, 40 이래요? 그만큼 광부가 열심히 일했단 거지. 왜 그래 우리 광부 옷한테. 광부님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겠지. 어 뭐야 여기 길이 막혀있네? 여긴 뭐지? 창고. 야 여기 보급이 엄청 빵빵한데? 나 지금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이런 것보다 필터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는. 일단 2층은 이게 다야. 확실히 이게 다야. 다 봤어. 광산 2층은 생각보다 막 다른 곳으로 길이 이어져 있다거나 그러지 않네요. 자 지하 1층으로 올라가자 이제. 왼쪽 오른쪽 양쪽에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일단 직진 먼저 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 컨테이너가 덜렁 있는데? 그냥 열리네? 어? 어? 광산 잠금 상자 열쇠 필요. 나니? 여기 잘 기억해둬. 광산 지하 1층 왼쪽 컨테이너야. 광산 잠금 상자. 메멘토인가 저거? 열쇠랑 볼트 커터 필요한 곳이 너무 많은데? 아이템이 필요해야 열리는 게 너무 많아. 저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또 두 갈래 길이야? 어? 독성... 아!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런 씨. 왼쪽 먼저 가자 그럼. 필터 6개 든든하다. 어 나 해골인 줄 알았어 순간. 네가 포머니니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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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 잠금 상자 열쇠. 일단 포머는 아니지만 아쉬워할 틈이 없어요. 빨리 갑시다. 이렇게나 빨리 열쇠를 찾다니. 조금만 더 잘 찾으면은 볼트 커터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에서 왼쪽 한 번 더 가야 돼. 고개 들어. 가자. 야, 너 너무 긴데? 나 이거 돌아갈 수 있을까? 얘들아? 가는 건 둘째치고 돌아갈 수 있... 어? 여기는 맹독성 지대가 아니에요. 쉘터가 끝났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이 컨테이너 벨트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여긴 또 뭐야 왜... 아이 미친 거 아님? 반대편에서 열 수 있나 본데? 반대편에서 열 수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원래 저쪽으로 왔다가 하이씨 못 들어가네 젠장 이러고 돌아갔어야 됐던 거를 우린 지금 안에서 들어온 거잖아. 오히려 좋은 걸지도? 오히려 저쪽 편에 뭐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저쪽에서 여는 거니까. 그럼 여긴 뭐야? 에? 나가지는데? 아이고 여기가 어딘겨? 아 여기 옆 건물이네. 옆 건물. 아 열쇠로 그거 열러 가야 되겠다. 1층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좋아 이제 상자를 열러 가보자. 설마 거기에 볼트커터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아주 기대가 되는구먼. 볼트커터가 아 있으면 좋겠다 솔직히. 있나? 아 씨. 에? 이게 뭐야? 진짜 금덩이야 이거? 근데 실용성이 낮다고 써있는 거 보면은 덜렁다크 세계관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분이가 좋잖아요. 가져가자. 지폐는 뭐 쓸모없다고 보고 금덩이 쓸 일이 있을까? 기념품으로 들고 다니자. 0.25kg 정도면은 뭐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용광로에 뭐 금으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업데이트 되면은 좋겠다. 야, 저 건물은 2층까지 있는 것 같은데? 저 건물 가보자. 2층까지인가 아니면은 그냥 천장이 높은 건가. 여기 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옹어? 여기가 캠핑장이고 그 바로 옆에가 폴라로이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네? 캠핑장으로 갑시다. 캠핑장에서 언덕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은 폴라로이드 명소가 있단 말이지. 여기가 아마 그럼 저쪽인 것 같은데? 그지? 지금 바위 튀어나와 있는 곳. 저기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긴 한가? 저기 어떻게 가는 거야? 뒤쪽에 길이 있긴 하네. 저 올라가는 길이 있어. 그지? 보이죠? 레이터. 오, 몸이 가벼워졌어요. 여기 아니고요. 아, 이거! 야야야야야! 아우, 살았다. 아유, 씨, 놀래라. 저 개새끼. 썩을 놈이 진짜 아무 데나 막 튀어나와. 통. 아, 근데 판단 진짜 빨랐다. 그죠? 무기 꺼내려고 허둥지둥 하다가, 어, 바로 옆에 조소가 있네? 휙 들어가 버리기. 아 근데 그 전까지는 늑대가 고기를 주잖아. 그래서 늑대가 너무 많이 나와도 삶이 풍족해지거든? 그래서 늑대가 적당히 나왔는데 여기는 고기가 안 나오니까 그냥 늑대가 막 계속 나와 막. 여기가 어딜까요? 사진을 좀 보자. 이거 그러면 여기쯤일 듯? 비슷한 각도인데 살짝 아님. 봐봐, 다시 보여줄게. 좀 더 왼쪽이야. 어, 좀 더 왼쪽. 여기? 어디 임마? 여기! 가자! 우와! 아 근데 요즘 폴라로이드가 좀 짜다. 예전에는 맵을 막 이만큼 밝혀줬었는데 좀 애매하게 밝혀주네. 어? 저 뭐야? 건물이 있네? 여기에도 사람 살았던 흔적이 있네요. 뭐하는 곳이야? 이런 곳이 있었다니. 보스의 정착. 어? 토끼? 바로 수확해버리기? 뒤졌다. 어? 캠핑장만 가봐라. 이제 모든 음식 다 갖다 버리고 진짜 제대로 된 음식 먹을 거야. 기대가 되는군요 아주. 어, 여기 뭐야? 나무가 썩어있네? 여기도 오염지역이라 그런가? 오, 여기가 어디야? 여기 나무 썩어있는 거 봐봐. 이상한 지역을 찾아버렸어요. 껴야겠지? 뭔 소리야? 어? 늑대들 오염구역으로 못 온다. 헉! 늑대들도 본능적으로 느끼나봐 여기가 오면 안 된다는 걸. 대박. 근데 진짜 여기 어딤? 이 뭐야? 야, 메인은 여기였던 건가? 설마? 포먼? 포먼이 여기 있는 건가? 야, 뭐 궁금하면 바로 들어가 버려야지. 근데 저기에 바깥쪽으로 통하는 문 같은 게 보이는데? 잊혀진 탐사.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와, 소름.
어? 아니 근데 지금 나 물로 된 바닥을 밟고 있는데 딱히 젖지를 않네? 이제 젖었네? 이 위에 뭐가 있나? 왜 길이... 아 조명탄 와씨 탄도 네 발이나 있네. 근데 이게 다야? 에이씨 뭐 분위기에 비해서 뭐가 없네. 나 너무 먼 곳으로 나와버린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 여기가 어디야? 아니 맵이 좁은 줄 알았더니 막 계속 나오는데요? 어? 아니 생각보다 위쪽에도 맵이 있잖아? 뭐가 막 있네? 일단 돌아가자. 캠핑장을 지금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확실히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는 알았으니 캠핑장 가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만들고 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한참 뒤에 좀 괜찮아지면은 출발을 하자고요. 아이씨 이런 때 마시려고 만든 커피를 왜 자꾸 아껴? 아! 팍팍 마셔 그냥! 달려. 드디어 최고급 소주를 만들 테니까 가보자고. 자 부엌으로 왔음동. 장작이 없네요. 나무를 좀 캐와야 할 듯. 주변에 나무가 여기 있네. 이거 탁 패면은 바로 아침 되겠다. 좋아 이것도 부수자. 뭐야? 아! 아 여기도 안개가 깨는구나. 자 여기에서 지하가 있나? 지하 없을 텐데? 잠깐 오히려 좋아. 반응이 있는데? 근데 음식은 하고 가야 되지 않겠니? 아 준비 다 했는데 수초 딱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속상해가지고 내가. 야 안돼 난 밥은 먹고 가야겠어. 밥 만들 거야 못 참아 이거. 딱 수초만 만들고 바로 이제 지하 방공호 찾으러 가는 겁니다. 내 목표가 또 흔들리지 않게. 자 여기에다가 냄비. 어 캠버 비행 포리지 지금 바로 만들 수 있고요. 하나 요리할 시간 16분. 지금 스튜 말고도 뭐 만들 수 있지 않았어? 레인저 스튜 사슴고기 있고 감자 있고 당근 있고 국물 있어. 사슴 고기야 국물 감자 당근. 자 레인저 스튜 기가 막혀요. 헐 실수였어. 정말 미안해. 근데 진짜 이것만큼은 용서해줘. 나 이거 요리 금방 걸릴 줄 알고 내가 조금 방심했어. 미안해. 꿈이었어. 그래 꿈이었어. 얘들아 너네 꿈꾼 거야.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 소변도 살살 마려웠는데 그 소변이 잘 안 나오더라고. 뭐가 이상하더라니까. 왜요 뭐 있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레인저 스튜 요리할 시간이 1시간 18분. 어우 야 레인저 스튜가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 포리지는 16분 걸려서 이거 준비하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는구나 했는데 스튜 쪽이 요리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네. 이래서 꿈에서 내가 태워먹었구나. 꿈에서 그러니까 레인저 스튜를 먼저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캠버 비행 포리지를 요리를 탁 해주면 준비 시간이 서로 달라. 이건 12분 뒤에 만들어지고 이건 57분. 야 스튜 오래 걸린다 이거. 자 불면증이 떴네요. 이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력한 신호가 잡히고 있네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랭스턴 동산에서 루디거와 그의 프로젝트 흔적을 찾으세요. 좋아 찾아보자고. 이거 먹고 나서 야 국물 끓는 소리 들리냐? 방울 터지는 소리?
아주 꾸덕해. 얼마나 맛있을까? 이야, 미식가용 캠버 항공기 포리지. 과일과 시럽을 넣어 기운을 북돋아주는 포리지입니다. 긴 비행을 마친 파이럿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포리지는 하나밖에 못 만드네? 포리지가 이게 4라고 써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4개가 나오는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요리 레벨인가 보다. 요구되는 요리 레벨. 어쨌든 간 0.3kg에 칼로리 1250. 나쁘지 않아요. 에너지 바보다는 효율이 조금 떨어지지만 충분히 괜찮은 음식이고, 이게 진짜지. 이게 이때까지 봤던 어떤 음식보다 지금 무게 대비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이게 싸제보다 좋아요. 미쳤습니다. 다 됐다! 미식가용 레인저 스튜. 수확한 고기를 듬뿍 넣고 요리한 걸쭉하고 느끼한 스튜입니다. 2000칼로리. 예. 맛있겠다. 이게 0.5kg에 1750칼로리인데 쓰레기. 버려. 아, 버리진 말고. 야, 0.4kg에 2000칼로리.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미쳤다는 말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 요즘 덜렁다크 너무 재밌어요. 다 잘 돼요. 다 새로운 것들이고 너무 재밌어 지금. 미쳤어. 오케이, 렛츠고. 오늘 반드시 찾는다. 우리가 여기 있고 이쪽 방향이야. 그럼 산을 오르는 게 맞아. 내가 봤을 때 산 위쪽인 것 같아. 길 안 잃게 조심해야 돼요. 아니 뭐 어차피 이거 무전기 신호 따라서 갈 거라 상관은 없긴 한데. 어? 신호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가까워. 이건가? 여기라고? 뭐야, 전리품함? 엥? 전리품함이라. 엥? 벙커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기록에서 뜯긴 낫장입니다. 이 광산은 무덤이다. 조심하지 않으면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